안녕하세요. 여행생각 먹방입니다. 오늘은 제주 동문시장 우리수산에 가봤는데요. 제주 동문시장 게이트 8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짜잔! 우리수산이 바로 나옵니다. 이 집은 나 혼자 산다에서 최강창민이 딱새우회를 먹었던 곳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. 매장 앞엔 맛있는 회들이 종류별로 진열되어 있었는데요. 모든 회부터 딱새우회, 광어회, 문어숙회, 참돔, 연어, 갈치까지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.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또 위생적으로 랩핑까지 다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고르는 재미까지. 여기가 수산시장계 골라먹는 재미 떨이 원인가요? 아, 이걸 보고 있자니 군침이 막 절로 도는데요. 저 완전 회 킬러 진짜. 그 옆으로는 전복과 소라가 있는 수조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. 손질되지 않은 새우, 딱새우, 백합 같은 어패류도 있었습니다. 그럼 이제 회 포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두툼한 횟감을 무심한 듯 툭툭 내려놓는 저 모습에서 장인의 향이 물씬 느껴졌습니다. 회를 뗄 때도 위생장갑을 끼고 손질을 하셔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회 맛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벌써부터 침이 막 고이는데요. 회는 자고로 크게 숭덩숭덩 썰어줘야 제맛이거든요. 그런 점에서 여기 정말 찐 맛집이군요. 포장에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바로 회를 떠서 2층 식당으로 향했습니다. 각종 볶음밥부터 덮밥, 조림, 해물탕, 매운탕, 지리, 구이까지 다 됩니다. 여기 정말 다 돼요. 짜잔! 회 한상차림이 나왔습니다. 제가 주문한 회는 모둠회와 고등어회인데요. 고등어회가 진짜 잘못하면 되게 비릴 수가 있는데 신선해서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. 취향껏 쌈을 싸먹는 이 맛이란, 아, 이것이 바로 제주의 맛? 우리 수산 is 제주. 제주 is 우리 수산. 와우, 원더풀. 또 우리 수산은 무엇보다 딱새우 맛집으로 유명하다는데요. 타 업체와 숙성 과정 자체가 다르고 딱새우회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. 저 먹방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이 쫀득함과 고소함이 진짜 남다르긴 하더라고요. 제주도까지 왔으면 한라산 마셔줘야죠. 횟수 적슈! 적슈 적슈! 동문시장은 제주공항과도 가까워서 제주도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 꼭 들리면 좋을 코스죠. 얇은 지갑 사정에도 넉넉한 인심으로 맛 좋은 회를 즐길 수 있는 곳. 여러분, 우리 수산으로 놀러오세요. 더 많은 맛집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